섭씨 온도하고 화씨 온도가 같은 값을 나타내는 온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도 F라고 하면, 그죠? 도 F라고 하면, 5분의 9에다가 곱하기 도 C에다가 더하기 3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도 F하고 도 C가 같다 이렇게 문제에서 묻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도 F하고 도 C하고 같다. 이것을 우리가 둘다 X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X 이꼴은 5분의 9에다가 곱하기 X 더하기 32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32가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32가 되겠고, 5분의 9 X 마이너스 X가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이것을 통분하기 위해서 분모에 5분의 5 이렇게 하게 되면 5분의 5X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시키면은 X만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왔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2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5분의 4X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32에다가 곱하기 4분의 5 이꼴은 X가 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X 이꼴은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마이너스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아지는 온도는 40도씨, 40도F 이와 같은 의미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비중량이 1.22kg force per 세제곱미터. 동점성 계수하고 점성 계수의 관계를 묻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공식이 레놀드 수 계산하는 공식이 있죠. 그죠? 레놀드 수. 레놀드 수라고 하면 뮤분의 로우 디 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누분의 디 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점성 계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점성 계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삐딱하게 V자를 삐딱하게 이렇게 적은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 누라고 있습니다. 누는 동점성 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점성 계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의 관계에서 요두 가지의 관계에서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이하실 수가 있겠죠. D 약분돼서 V 약분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면 누 곱하기 로우는 우리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중량하고 밀도와의 관계는 감마 이꼴은 로우지다라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감마 이꼴은 로우지. 그래서 로우 이꼴로 놓게 되니까 지분의 감마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점성 계수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자, 뮤를 뮤 이꼴로 놓게 되면 누에다가 곱하기 로우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는 그대로 따로 나오고 이 로우 대신에 지분의 감마 곱하기 지분의 감마 이렇게 여러분께서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로우라고 하는 것은 밀도, 감마라고 하는 것은 비중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점성계수를 여기에다가 이것을 우리가 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뮤 이꼴은 누 곱하기 지분의 감마. 여기에서 누라고 하는 것이 동점성 계수 값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0.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단위는 메다의 제곱 퍼 세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G라고 하는 것은 9.8 그죠? 9.8 메다 퍼 세커의 제곱이다. 그죠? 9.8 메다 퍼 세커의 제곱. 그 다음 감마가 1.22 그죠? 1.22 킬로그램 폴스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누 값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는가? 자, 요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얼마 나오는가 하면 1.83에다가 곱하기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 10의 마이너스 5승. 단위를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킬로그램, 그죠? 킬로그램 퍼 메다 세커 이렇게 단위가 나옵니다. 킬로그램 퍼 메다 세커, 그죠? 여기에서는 킬로그램 펄스가 되는데 여기서는 킬로그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킬로그램 펄스를 우리가 뭘로 나타낼 수 있는가 하면 1킬로그램 펄스라고 하는 것은 9.8 메다 퍼 세커의 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1킬로그램 펄스라고 하는 것은 9.8 메다 퍼 세커의 제곱이다. 자, 그래서 킬로그램 펄스, 킬로그램 펄스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메다하고 메다의 제곱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여기에서는 세제곱 메다하고 메다 이렇게 약분이 돼서 떨어져 나가니까 삼성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킬로그램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1.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킬로그램 메서가 되겠죠. 킬로그램 퍼 메다 세커. 자, 문제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계산을 해라고 하는가 하면 포화제 단위로 계산을 해라. 이 포화제 단위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면 그램 퍼 센치 세커, 그죠? 그램 퍼 센치 세커로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포화제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램을 킬로그램을 그램 단위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메다를 우리가 센치 단위로 바꿔주어야 되겠죠. 그렇죠? 1킬로그램이라고 하면 1000g이다. 그래서 킬로그램, 킬로그램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1메다라고 하는 것은 100cm가 되겠다. 그래서 메다, 메다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1.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1.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그램 퍼 센치 세커, 그램 퍼 센치 세커가 POISE 포화제의 단위가 되는 것이다. 포화제의 단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